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구국운동과 근대국가의 수립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자, 이제 우리 동학농민운동 볼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제가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왜 전개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전개 과정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배경은요, 개항 이후 농촌사회 동요입니다. 개항 이후 농촌사회가 왜 동요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예요?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침투가 가속화되었다. 그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되었다. 그렇죠. 이제 개화 세력이 개화당 세력이라는 급진개화파의 몰락으로서 이제 민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독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지배층의 수탈 심화 탐관오리가 나타났고요. 개화 비용으로 인해서 정비가 증가했고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제 침투 들어가죠. 면책물 세부 수공업 붕괴됐고요. 일본 상인들 곡물 유출됐고 국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본의 경제 침투 그다음에 이제 지배층의 수탈 심화 그 과정들의 내용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정확하게 보기 전에 도대체 동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저는 후기 때 사회 사상들, 사회 변혁 사상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주교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재우가 세도정치기 때 당시 만들었던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죠. 인내천,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 이게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인데 이게 이제 언제? 이 농촌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확장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그럼 동학의 어떤 종교인지, 자, 어떤 식으로 동학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학은요, 교세가 점차 확장된다. 특히 언제? 일대의 교조였던, 초대 교조였던 최재우가 혹세 무민으로 이제 결국 처형이 되죠. 그러다가 2대의 교조였던 최시영이 뭐였어요? 교리를 정비했죠.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유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리를 정비하시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요. 여기에다 포접제라고 하는 바로 교단까지 정비한 거지. 교리 정비에 교단 정비를 통해서 전라도까지 충청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동학은 어떤 종교로 사교로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교, 사악한 종교다! 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자, 이때쯤에 동학 1889년, 그러니까 1890년을 기점으로 해서 92년도쯤에 이 동학도들이 이제 다시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는 뭐 하는 거야? 교조 신호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86년도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86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 뭐가요? 조푸소통상조약. 그러니까 조푸소, 프랑스와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뭐가 인정됐죠? 천주교 포교가 인정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인정해주면서 우리는 왜 인정 안 해주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인정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일단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조, 초대 교조였던, 일대 교조였던 최재우의 그가 혹세문으로 처형당했는데 그의 신원, 그의 어떤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식 종교로서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일단은 원한부터 풀어달라고. 교조의 원한부터 풀어달라는 거죠. 원한부터 풀어줄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조 신혼운동을 전개 나갔죠.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신혼운동 전개. 이게 우리가 정식 종교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공주, 삼례, 뭐 서울 복합, 상소 하면서 점차점차 교조 신혼운동을 벌여나갔던 거죠. 자, 공주 3례에서 모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지방관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정식 종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서울 올라가라고 거기 임금님이 계시니까 임금님이 그거를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임금님께 올라간 거죠 서울 복합상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고종께서 뭐라고 한 거야 알았다고 내려가 있으라고 조만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거기 올라갔던 동학 간부들이 뭘 본 거야 일본 놈들 본 거죠 그 다음 서양인들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화시켜 나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거야 탐관오리 처벌과 동시에 척 외양 창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지 아 외놈들도 있고 외양놈도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척 외양 창의 외놈과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의를 드높이자라는 의미에서 척양창의 등의 정치적 구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운동은요, 종교적 차원의 운동이었는데, 그 종교적 차원의 운동이 정치적 운동으로서 약간의 변화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동학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조직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마침 그 찰나에, 그 시점에 여기저기서는 저러한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탈과 그 다음에 당시 지배층의 수탈 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여기 이제 동학도들은 이렇게 교조신원운동, 그 다음에 정치적 구호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종교운동을 벌여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서는 지배층의 수탈,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침투 이런 것들이 지금 가속화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저기서는 지금 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밀란이 뭐였냐? 고부 밀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여러 밀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뿐인데 여기에 고부 밀란을 끌고 가던 누구? 전봉준이 동학도였던 거죠. 이들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민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그러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고부밀란의 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횡포입니다. 만석보. 만석보는 쌀 만석을 얻을 수 있는 저수지예요. 여기에 있는데 이건 농민들이 만든 건데 여기다가도 뭘 한 거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부과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지배층은요. 뭐 때와 장소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그냥 세금을 다 막무가내로 걷어들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뿔난 거죠. 뿔나가지고는 어떻게 한 거야? 사발통문 돌리고 그 다음에 고부관화 습격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창고를 털어갖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는 뭐 당시에 밀란의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인 어떤 밀란의 형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자진 해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밀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죠. 자, 아넥사 이용태가 이 바로 고부밀란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이 아넥사 이용태도 얘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탐관오리예요. 탐관오리다 보니까 이거를 조사하는데 당시 이 조병갑의 횡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사하기보다는 이 고부밀란을 주도했던 그 당시 관련자들을 오히려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봉준이가 빡친 거죠. 열받은 거예요. 농민들아 이제 안 되겠다. 일어나자 이런 거예요. 일어나자 하면서 드디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게 1차 봉기, 즉 농민 1차 봉기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백산 봉기라고 표현할게요. 백산에서 고부 지역에 있는 백산에서 드디어 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산 봉기. 자, 이들은 뭐야?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반하게 된 거죠. 기존의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드디어 이제 백산에서 드디어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동학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백산에 몇 명이 모이냐면 8,000명 가까이가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백산인 이유가 당시 농민들이 입고 있던 옷이 흰 옷이거든요. 그래서 일어서면 백산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죽창, 대나무로 만든 창이었거든요, 창. 그래서 앉으면 죽산이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산 봉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이제 동학농민들의 1차 봉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1차 봉기 때 누가 했다? 동학도에 있던 이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등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도해갖고 원민들, 즉 농민들을 규합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자, 이들은 주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 남접이란 표현을 써요. 자, 이거 남접과 북접이 나올 텐데, 요거 잘 기억해요. 남접. 남접들은 주로 뭐냐면, 농민, 지도자입니다. 동학의 지도자인데, 동학의 지도자 중에는 북접과 남접이 있어요. 자, 뭐 간단하게 제가 비교하자면, 그냥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북접은 주로 종교 쪽의 지도자. 약간 종교 측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알다시피 손병희 같은 분들, 최시영이라든가 뭐 손병희 같은 분들이고 남접이라고 한다면 남접은요 자 주로 이제 농민 측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확산되니까 그렇죠? 농민 측의 지도자 이게 남접이 되는 거야. 근데 1차 때는요 뭐 하냐면 1차 때는 누가 주도했어요? 남접이 주도한다고. 여기도 남접이 주도한 거야. 남접이 주도하고 북접은 여기 가담을 안 해요. 왜? 오히려 북접은 남접에게 뭐라고 비판을 합니다. 야 가뜩이나 우리 동학이 이 사교, 사악한 종교로 낙인을 찍혀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겠냐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북접이 남접이 비판하고 오히려 탄압을 해요. 하지만 뭐 남접이 뭐 거기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남접, 즉 농민 측 지도자였던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그때인데 그중에 핵심은 전봉준 이렇게 좀 기억할까요? 요분들은 그냥 서브로 알아두시고요. 전봉준을 주도해갖고 어제 보니까 백산에 집결한 겁니다. 백산에 집결해서 뭐한다?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신 거죠. 4대 강령.
가축을 함부로 잡아먹지 말고 우리 저기 서울 올라가서 횡포한 강정의 무리를 우리가 뽑아내자고 한 거죠. 오케이. 요 4대 강령 그다음에 경문을 발표하신다. 자, 4대 강령과 경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옆에 나와 있죠. 4대 강령은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며 백성을 편하게 한다. 일본 왕쾌를 몰아내고 정치를 깨끗이 한다. 군대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서 권세가 귀족들을 없앤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런 내용의 4대 강령. 경문은 뭐냐면 안으로는 횡포한 강족의 무리를 쫓아내고 밖으로는 외세를 쫓아내자라는 거지. 반봉건 반외세인데 이때는 외세보다는 외세도 쫓아내라고 하지만 봉건 쪽이 좀 앞섰습니다. 구체제에 대한 반발이죠. 구체제. 옛날 체제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들을 서서히 이제 몰아내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군들을 무조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전투들을 벌입니다. 무슨 전투? 황토연, 황룡천 전투. 순서가 바로 황토연이 먼저고 장성의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들을 좀 몰아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관군들 중에 일부를 농민군으로 흡수하기도 하면서 쫙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전주성까지. 서울로 올라가는 그 입구였던 전주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전투 이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알겠죠? 백산이 직결한 다음에 강령 딱 경문 발표 딱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황토연 황룡천 전투 승리한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정부를 살짝 위협을 한 거예요. 정부가 지금 시겁했겠죠. 시겁하니까 누구를 부른 거야? 항상 그랬듯이 민정부는 청나라를 부는 분이다.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요. 갑신정부도 결국 청의 도움으로 결국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군을 부르니까 자 누가 들어왔을까? 일본군이 들어와요. 청나라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그 다음날 바로 함대 두 개 끌고 옵니다. 당시 청나라가 들어왔던 루트는 어디?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 지역. 그 전라도 지역에 있으니까 아산만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전라도 쪽에 요걸 통제하기 위해서 아산만 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본 애들은 딱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일본군은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벌써 노림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일본군이 들어왔던 배경이 뭐 때문에? 10년 전쯤에 체결했던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이들은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알죠? 텐진 조약 공동 철수하자. 하지만 유사시에 군대를 출병할 시에는 공동으로 출병한다. 상대국에 알려준다. 즉 공동 출병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입각해갖고 일본군이 출병한 거죠. 자, 일본군이 출병하자 정부는 당황합니다. 이렇게 일본에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서 정부군과 농민군은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해서 맺은 게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 전주화약을 체크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농민군은 자진해산 합니다. 자, 전주화약은 어떤 내용인데요? 바로 폐전개혁, 즉 농민군들의 요구 조건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결국 정부와 농민군의 하약, 그들의 어떤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뭐라는 거야? 청나라 이제 너하고 일본군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해결할 테니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거지. 그게 바로 폐정개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요구 조건인 폐악한 정치에 대한 개혁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도 이제 집강소 자치기구에서 자치기구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집강소까지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결국 전주화약 이후에 그들의 농민군들의 요구 조건인 폐정개혁에 대한 실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민군들의 자치구인 집강소가 설치가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조선 내부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면 일본군과 청군은 돌아가야 되는데 청군은 원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군은 끝까지 남아서 너희가 개혁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교정청 설치. 요게 안 나왔지만 교정청을 설치했다. 요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폐정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야.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 폐정개혁. 농민군들의 요구 조건인 폐정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로서 이제 우리가 폐정 개혁을 하기로 해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 그들의 속셈이 이제 드러난 거죠. 뭐라고? 경복궁을 점령하십니다. 동시다발적이야.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서울에서는 경복궁 점령하고 서해에서는 일본과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하냐?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를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갑오개혁. 이때 이제 청일전쟁 발발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하자 하고 난 다음에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갑오개혁 때 볼 텐데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게 한 다음에 이제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상 이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이때부터 조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알겠죠? 그러자 전라도에서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죠, 농민들은. 잘 살고 있는데, 봉준이는 딱 느낀 거죠, 뭐 때문에. 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지금 왕과 왕비가 일본의 볼모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일본군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발발 이후에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갑오개혁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해 나가자 안 되겠다 싶었던 전라도의 전봉준은 다시 농민군 세력들을 모아서 어디에 집결한다? 논산에 집결합니다. 논산에 집결한 다음에 이제는 누가 움직이냐? 남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북접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차 봉기 때는 누구만? 남접인데 2차 봉기 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움직여요. 왜? 북접은 아까 이게 1차 때는 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일으키면은 우리가 사교로 계속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마라 라면서 오히려 탄압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왜 같이 나설까요? 우리 민족 종교야. 이런 일본군의 이런 어떤 내정간섭 행위를 당연히 종교 측 지도자인 이 북접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뭉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당시 이런 얘기했죠. 김계남과 당시 종교 측 지도자였던 손병희가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도 남접과 북접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어디에서 공주 우금치로 갑니다. 공주 우금치로 가고 공주 우금치에서 싸웠습니다. 누구를? 당시에는 이제 대상이 이때 1차 봉기 때는 관군, 관의 군인들이 대상이었다면 이때는요 누군가 관군에다가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도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가 당시 이게 전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학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일본군의 화력은 거의 뭐 지금 기관총 수준인데 우리는 당시 그 무력이 뭐냐면 주창 또는 화승총 몇 개 정도입니다. 화승총은 알지만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 화약의 힘으로 이제 쏘고 또 심지에 불을 붙이고 또 쏘고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기관총이야. 드르륵. 상대가 안 되겠죠. 화력에서 이미 벌써 게임이 안 됩니다. 거의 뭐 전투라고 하지만 일본군의 부상은 몇 명밖에 안 되고요. 올해 부상은 지금 수만 명, 거의 만 명 가까이. 거의 엄청난 숫자의 농민군들이 이때 거의 사실상 이제 이 전투 중에 다 죽어요. 이런 게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입니다. 2차 봉기 때 공주 우금치 전투. 결국은 이때 이후에 공주 우금치 전투의 잔여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부 전투에 싸웁니다. 뭐 보훈 전투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지만 우금치 전투를 기점으로 해갖고 사실상 동학농민 군들의 이 2차 봉기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동학농민은 끝났고, 전봉준은 이때 잠깐 숨어 있다가, 밀고에 의해서 결국은 잡혀갔고요. 결국은 이렇게 체포한 다음에 처형이 당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전봉준이 이제 나중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왜 다시 봉기를 일으켰냐라고 하니까,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해갖고 우리 왕과 왕비를 볼모로 잡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라도에 있는 전라도에서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라고 자신이 다시 봉기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죠. 그럼 결국은 2차 봉기는 뭐 때문에 바로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다음 내정 간섭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다시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학농민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라는 거죠. 반봉건이었고요. 그렇죠? 구체제에 대한
구제도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반외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고요. 자, 여기 폐정개혁 12개조인데, 자, 그들의 이제 요구조건이 뭐였냐 이거죠. 요구조건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뭐, 농민군대 요구조건은 사실상 뭐, 신분제를 폐지해라. 이런 거죠. 신분제 폐지해라. 뭐, 신분제 폐지인데, 단순히 신분제 폐지라고 하지 않고요. 노비 문서를 소각할 것.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정의 평양갓을 없앨 것. 뭐,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어떤 신분 제도의 차이, 신분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분제를 폐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등용하자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여기 노인분 소각 뭐 이건 아까 봤던 신분제 폐지하고 연결시켰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부의 제가형 옛날 구제도 있잖아. 과부제 제가형 과부들의 청상 과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청상 과부의 개가, 개가가 바로 제가입니다. 재가를 허용할 것, 재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딱 그런 거지. 개혁안 얘기해봐 이러니까. 아 옆집 누나가 보니까 남편을 잃은 다음에 맨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죠. 아유 우리 옆집 누나 불쌍해요. 과부들도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과 내통환자는 처벌할 거. 사실 근데 일본과 내통환자는 처벌할 거였는데 쉽게 실현될 수가 없겠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일본이 이제 사실 내정가서 하면서 이건 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입장은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명 잡세, 이름도 없는 잡세들이 되게 많았어. 이런 거 폐지할 것. 그 다음에 공채 사채, 뭐야? 공적인 빚, 사적인 빚, 이걸 무효해라. 아, 이건 사실 좀 실현시키기 좀 힘들겠죠. 왜? 아, 빚을 줘놓고는 이거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당시 빚이 상당히 채무가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이제 농민의 삶이 되게 힘들었다라는 걸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토지개혁이에요. 나한테 한 뼘이라 땅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갑신정변의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한 뼘의 땅을 주기보다는 그냥 세금만 조금 개혁하려고 해요. 세금 제도만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들은 뭐야? 나는 토지 한 뼘이라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평균이라도 나누어서 경작할 수 있도록 좀 달라고 이거예요. 땅 좀. 진짜 재벌개혁 하자고 한 거예요. 알겠죠? 평균 분자. 자, 이거는 일부는요, 일부. 자, 이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됐을까? 일부는 갑오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에 영향을 줘갖고, 신분제 철폐하잖아요, 갑오개혁 때. 이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무명의 잡세 이런 것도 폐지하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과부의 제가도 허용하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했던 이런 폐정개혁안의 내용들은 일부는 수용이 돼갖고,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요. 하지만 모두가 반영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입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김으로 갑오개혁이 실시됐는데 일본과 내통환자를 처벌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채 이런 무효화? 이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이유예요. 나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의의를 보면요. 저 갑오개혁 영향을 주었고요. 동맹군 자녀세들이 항일의병에 나중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까 동학농민운동 자녀세력들이 계속해서 항일의병 활동에도 같이 가담했다. 주도했다기보다는 가담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농민들의 주장이야. 아직 농민들은요. 구체적인 사회 변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좀 부족한 편이죠. 부족하다 보니까 근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못하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농민들은 그래요. 다른 거 없죠. 뭐 사회 변혁을 꿈꾼다. 물론 그들이 좀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사실 어떤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변혁에 대한 어떤 움직임으로써 이제 이게 확대되지 못하는 약간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럼 이때쯤에 했던 개혁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요 따로 이렇게 점검했죠. 따로 봐요. 그렇죠? 우리 교재는 따로 보는데 원래는 좀 약간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이게 동시다발적이거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이원 생중계. 이원 생중계 뭐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 지금 이제 뭐 다른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94년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서해 쪽에서는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갑오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894년도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을 수용해서 자주행 개혁기인 교정청을 설치했다. 교정청 아까 봤죠? 교정청을 월 수용하기 위한 거.
그들의 요구 조건이 뭐였는데요? 패정개혁안 12개조. 패정개혁안이죠. 그들의 요구 조건은 패정개혁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다. 아까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렇죠? 설치했지만 일본은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뭐하고 그냥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혁을 제대로 하는 걸 보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시면서 우리는 점차 내정 간섭화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합니다. 바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궁극기무처라는 걸 설치해버렸던 게 이때예요. 자, 궁극기무처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은근히 초헌법기구로서 이건 사실 일본이 설치한 거죠. 일본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시고 아까 봤죠? 경복궁 무력 점령하시고 민시정권을 약간 붕괴시킨 다음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시켜버린다. 이게 1차 김홍집 내각이에요. 1차 김홍집 내각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개혁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지켜보고 내가 어느 정도 여기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교정청을 폐지시켜버려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던 교정청을 폐지시켜버리고 우리 거로 해 이런 거지. 우리 거. 우리 거 궁극기무처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요걸 통해서 개혁을 하도록 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가부개혁은 궁극기무처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이 기구를 통해서 1차 가부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궁극기무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은 보시면은 자 개국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고 개국이란 연호.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내 연호를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호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으로 연호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국 이때가 1894년이거든요. 1894년 그래서 개국 몇 년이야? 개국 1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개국이 뭐야? 나라를 연 거잖아요. 나라를 처음 연 게 언제였어요? 조선의 나라가 1392년. 그래서 이때가 개국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때 처음으로 개국이란 거 사용했는데. 개국을 사용하면서 이때 개국 503년이 되는 거지.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빼기 하면 502 플러스 1 하는 거죠. 이게 개국 1년이니까 그렇죠. 개국 503년을 이제 한 거지. 그리고 청나라 연호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청 연호를 폐지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인 개국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개국 503년을 선포하게 된 거죠. 알겠죠? 이때가 개국 503년. 자 그리고 이제 왕실의 그 근대적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분리한다 하면서 점차 왕권을 좀 약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때 설치했던 게 뭐냐면 자 설치했던 거 왕실에 대한 내용만 왕실에 대한 재정만 담당하는 기구로서 따로 설치를 해요. 뭘까? 국내부라는 거예요. 국내부. 국내부를 설치한다. 요거는 국내부는 뭐예요?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국내부. 국내부. 알겠죠? 그러니까 왕실 사무는 누가 보는 거야? 국내부가 보는 거고요. 정부의 사무는 주로 이제 의정부 쪽에서 중심이 돼갖고 이제 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2호 예병헌공의 6조가 있는데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합니다. 일본식 약간 일본식으로 바꾼 거야. 8아문으로 해갖고 8아문으로 바꾼다. 이 특히 대표적인 게 호조라고 하는 부요. 이제 아까 우리 갑신년 때 재정이 일어나 봤었죠. 재정이 일어나. 문 통해서 호조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호조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가 이제 뭘 통해서 탁지아문으로 바뀌었어. 탁지아문을 통한 재정이나 그 재정 담당 기구가 호조에서 탁지아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에서 뭘로 바뀐 거야? 조에서 아문으로 바뀐 건데 요게 이제 몇 개가 분화되다 보니까 두 개가 더 늘어난 거야. 알겠죠? 두 개 더 늘어나서 8아문이 되신 거고요. 옛날 전근대식 과거 전근대식 그 인재 등용 방식이었던 과거제 요거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대식 인재 선발 제도를 이제 드디어 뽑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탁지아문을 통해서 제조이나 자, 우리 다시 한번 비교합시다. 앞에 우리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조에서는 호조를 통한 재정이 일어나. 여기서는 탁지암을 통한 재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본위 화폐제도 나옵니다. 은본위. 자, 화폐제도인데 이게 뭐냐. 은본위 화폐제도가 뭐냐면요. 생각해보면 100엔이 있고 지금 100엔이 우리나라 뭐 1000원이다. 칩시다. 기준이 뭐죠? 여러 경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런 환율을 매기잖아요. 당대에는 근데 이런 게 없잖아. 지금은 우리가 경제 상황이 어느 발전했으니까 경제 상황을 고려한 환율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 뭐 얘네들 100엔하고 우리 1000원하고 같은 값어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거지. 야, 보니까 은 1g이 얼마냐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화폐를 설정하는, 화폐의 어떤 단위를 설정하는 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은이 되는 거예요. 그 은을 본위로 해갖고 환율을 매기는 거지. 그래서 화폐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요게 은본위 화폐 제도예요. 알겠죠? 환율을 설정하는 형태. 요게 은본위 화폐 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 급납하는 조세를 이제부터 뭘로 한다? 뭐 쌀로 내거나 특산물로 내거나 이거 없어요. 무조건 뭘로 내거나 돈 내는 거야. 돈으로 낸다. 이제 조세, 급납하는 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조세는 돈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도량의 경우는 뭐예요? 뭐 무게라든가 길이라든가 아니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위, 뭐 그람, 미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했다는 거지. 사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뭐 이거 몇 킬로그램에 얼마예요? 이게 아니고 아 이거 한 마리 얼마다. 쌀 한 마리 이거 얼마 몇천 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도량형이 아직 확실하게 통합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람, 킬로그램, 뭐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근데 통용적으로 쓰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법적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법적 신분제. 이제 드디어 이제 신분제가 법적으로 완전 폐지된 거예요. 물론 이런 어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신분제도의 영향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뭐 쌍놈이 이제 양반한테 어이 아이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내용은 공사노비제 혁파라고 그래요. 공사노비제 법적 혁파. 알겠죠? 공사노비제 혁파. 그리고 봉건적인 악습들. 옛날 아주 안 좋은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조혼들. 그 조혼 같은 것들 어떻게 했다? 금지해버립니다. 조혼. 어릴 때부터 꼬마 신랑 뭐 아니면 뭐 꼬마 신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알겠죠? 이런 조혼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제가 아까 우리 동화노미노 때 폐정개정 12교조에 나와 있는 거 과부 제가 허용했다. 그 다음에 고문과 연좌제 고문 각종 고문도 되게 많거든요. 태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없애고요. 연좌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가족까지 노비를 삼고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근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없애자라고 하는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개혁, 경제적 개혁, 정치적 개혁이 있는데 저 역시 여러분들이 노란색 제가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2차 가보기는요. 청해전쟁입니다. 청해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금치전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우금치전투가 사실상 일본 관군의 참여로 사실상 우리 동아노민군들이 사실 어떻게 되면 거의 뭐 완전히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 분위기가 가라앉고요. 사실상 그때 패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패퇴를 하게 된 다음에 일본은 서해에서 있었던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사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간섭 하는 거지. 본격 내정간섭 하면서 자, 뭐 한 거야? 기존에 있었던 군국기무처 필요 없는 거야, 굳이. 얘는 필요 없어. 내가 청해전쟁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요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1차 가보기를 했지만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개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군국기무처 둘 필요가 없거든요. 군국기무처를 그래서 폐지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자신들의 앞잡이로 이제 박영효 누굽니까? 개화당이었죠. 개화당. 예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했던 개화당 소속의 박영효를 이제 일본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김홍집 옆에다 붙여주고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야? 당연히 지금 일본이 이거 주도한다면서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 내각의 핵심은 약간 일본 쪽과 가까운 박영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영효 중심으로 해서 연립내각이지만 박영효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2차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군국기무처를 통한 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군국기무처를 통한 개혁 언제일까? 1차 갑오개혁이에요. 알겠죠? 군국기무처 나온다. 무조건 1차 갑오개혁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한 거야?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해요. 자, 선생님 홍범 14조 뭔데요? 2차 갑오개혁 중에 발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개혁이 언제쯤 일어났어요? 라고 헷갈릴 텐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자, 1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가 아까 했지만 청일전쟁 일으키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경복궁 점령하는 그 6월달쯤부터 언제까지? 11월달까지 이루어진 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은 다시 94년도부터 해서 한 11월부터 12월까지요. 11월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1895년 한 5월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 이때가 2차 갑오개혁입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일본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김홍집 내각에다가 맡겼지만 일본의 입김이 있었지만 약간 일본이 약간 간섭이 좀 덜했던 개혁이라면 이때는 청일전쟁에서 거의 일본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게 2차 갑오개혁이야.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고종께서는 몰래 어디요? 종묘에 가서 우리 역대 왕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뭐 하는 거야? 독립 서거본을 딱 발표하신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면서 널리 모범이 될 만한 14개 조항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홍범 시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냐? 이제는 청나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으로서 내가 발표하나니 라고 하면서 홍범 시사조를 발표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2차 원 밑에 있죠? 다 살펴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봐야 할 건 1조하고요. 1조랑 그 다음에 어디 쪽 보냐면 1조 4조 예, 1조 4조 그 다음에 14조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 7조 1조 4조 7조 14조 정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4조하고 7조의 내용을 보시면 4조하고 7조의 내용을 보시면 4조는 뭐예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원의 모름지기 나름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7조를 보세요. 조수의 부가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무니 관할할 것.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인데 언제예요?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범시사조가요.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2차 갑오개혁 중에 발표한 거야. 중에 발표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2차 갑오개혁의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홍범시사조가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됐다 해서 이건 뭐 색다른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아예 새로운 뭐 2차 가보기 안에 뭐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어떤 고종의 단독 발표야. 단독 발표이긴 한데 1차 가보기가 2차 가보기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는 왕권 제한하고 내각제 개편했고요. 자, 이거 몇 가지 볼게요. 팔아문. 아까 우리 6조에서 팔아문이 된 게 언제? 1차 가보기 됐는데 이건 7부로 또 바꿔요. 대표적인 게 아까 탁, 호조가, 아까 호조가 뭐가 됐어요? 탁지 아문이 됐던 게 1차죠? 요게 뭘로 됐어? 나중에 탁지 부가 된 거야. 탁지 부가 되면 2차 가보역 후구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조가, 6조가 8 아문이 됐고요. 8 아문이 7부가 됐습니다. 그쵸? 7부가 됐어. 요렇게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파악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8도, 우리나라 조선 8도 그러죠? 8도를 23부로 바꿨습니다. 23부. 일본식으로 바꾼 거야. 일본식으로 이렇게 23부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 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이제 사법권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사법권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수령들이 갖고 있죠. 지방에 있는 수령들 같은 경우는 뭐 사법권부터 해서 행정권, 그 다음에 뭐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법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이제 주로 했던데 이제는 모든 어떤 재판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하겠다고? 재판소에서 한다고. 사법권 분리가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법권을 분리했으니까 지방 간의 권한도 이제 사법권은 없어지고요. 군사권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법권은 누가? 재판소에서. 군사권은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왜? 일본이 군사권을 이들한테 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렇죠? 간섭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군사가 세지길 바래요. 약해지길 바래. 군사가 세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군사권까지 박탈하고 자기네들이 군사권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때 군제개혁은 미흡합니다. 갑오개혁에서의 군제개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수준으로 가면 됩니다. 이따가 을미개혁 때 잠깐 다시 한번 그 군제개편과 군제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교육 입국조서 반포. 교육 입국조서 반포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대적 교육을 위한 근대적 교육. 근대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덕 체를 갖춘 지, 아이걸, 덕과 체를 갖춰야 된다. 그 지덕 체를 강조한 거야. 지덕 체, 지와 덕과 몸, 몸뚱아리가 튼튼한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요런, 앞으로의 우리 교육 방향은 이런 지덕 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교육구조 반포 통해서 자, 학교 근대적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학교 만들어야겠죠. 학교를 만드는데 무슨 학교부터? 아니 그냥 학교에 학생만 있으면 되나?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뭐부터 먼저 만들 거야? 한성 사범학교부터 먼저 만들어요. 교육 입국조서 반포 위에는 먼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사범학교부터 만든다고. 사범학교 즉 사범학교가 뭐야?
선생님을 양성하는 거야. 교사 양성 학교예요. 그래서 교사 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학교도 만들고 외국 학교도 만들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키워나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입국조사반부에는 한서사학부터 먼저 만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예. 일단 첫 번째 요런 제도의 개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이 분리됐고 그 다음에 지방관이 사법권이 없어지면서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교육 입국조사 반포를 통해서 지덕체를 갖춘 근대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알겠죠? 자, 의미개혁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 의미개혁. 자,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갑자기 삼국간 선언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지 하는데, 자, 청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이 거의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거의 승리가 굳혀지는 그 시점에 일본은 우리에게 뭐였다? 2차 갑오개혁을 강요했습니다. 2차 갑오개혁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죠. 승리가 이게 승기라고 하겠습니다. 승기가 거의 굳혀진 시점에서 2차 갑오개혁 했고요. 드디어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요. 승리를 거두고면서 전후처리를 위한 조약을 하나 체결하죠. 항상 전쟁 승리 후에는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뭐 하는 거야? 배상금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맺었던 조약이 무슨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내용은 뭐냐? 자, 우리가 너희들은 우리한테 전쟁이 졌으니 배상금을 지불하라. 너희들한테 싸워갖고 너희들에게 비용이 많이 지불됐으니 배상금을 지불하라. 두 번째, 요동반도를 활용해라. 너희들 요동반도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할양을 받습니다. 할양. 요동반도 도대체 어딘데요? 여기에요. 이쪽이 바로 요동반도 지역입니다. 요령성. 요령성이라는 요동반도 쪽입니다. 자, 그러자 누가 어유 이거 그냥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요동반도 활용하는데 바로 요동반도 여기에 항상 항구를 만들려고 하던 나라가 있어. 이 나라죠. 러시아. 러시아는 항상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도 항구를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했다고요. 자, 그러자 요동반도라는 아주 천혜의 어떤 항구 도시를 점령하게 되자 일본이 당연히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반발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혼자 반발하긴 그러니까 누굴 끌어들인 거야? 확실하게 눌러주자 하면서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삼국 간섭을 합니다. 러프독 삼국 간섭. 자, 삼국 간섭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은 요동반도를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요동을 반환한다. 자, 그럼 우리 입장을 보게요. 지금 정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전쟁에 승리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받았다. 그러자 이 요동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했고 그 삼국 간섭 속에서 요동을 반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요동 반환했습니다. 자, 여기인데 그러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 우리의 조정을 보자. 우리의 조정은 항상 누구에 의지했죠? 청나라에 의지했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깨진 거야. 아, 이제 우리의 조정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죠. 근데 일본이 누구한테 깨진 거야? 사실상 러시아한테 깨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대할 상대는 이제 러시아 쪽이구나. 러시아 쪽은 이제 기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쪽으로 기대기 시작하면서 친러 내각이 수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붙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 조정이 러시아 쪽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자 일본이 이제 이 자신들이 줄어든 입지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친러 내각의 수장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나라 당시에 물론 고종이라고 하지만 민씨예요. 민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시 우리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민씨를 죽이자는 거지. 결국은 이 일본이 주도했던 게 뭐냐면 이 친러 내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즉 민씨를 우리가 제거하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우리의 국모를 죽이게 된 거죠. 이게 을미사변이 되겠어요. 을미사변. 이거는 당시 일본이 러프도 삼국간섭 이후에 우리가 점차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들의 입지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모, 당시 친러 내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즉 민씨 부인을 결국 살해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이 이후에
일본 다시 일본의 주도로 다시 을미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 양반생들이 이제는 이거는 못 참아. 이제는 이걸 우리가 상소문 갖고는 안 돼. 하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예요? 을미 의병을 일으킨다. 이게 동시다발적인 거야. 을미 개혁이 일어나자 일본은 이후에 바로 을미 개혁을 통해서 근대적 개혁을 계속 추진해 갔고요. 그러자 각지에 있는 의병들이 귀합해 갖고 반발한 겁니다. 을미 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을미 의병이 같이 일어났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상관선은 일본 세력이 약화하고 일본 박용호 실각하고 신원내각 수립됩니다. 이때가 뭐냐면 러프드 상고관섭 위에 박용호 2차 가부익을 주도했던 박용호가 쫓겨납니다. 추방당해요. 일본 추방당하면서 친일내각 수립된다. 그러자 일본은 이 위기를 만약에 해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친일내각을 수립한다라고 보십니다. 친일내각을 수립한다. 알겠죠? 친일내각을 수립했다. 자, 개혁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친일내각 수립 후에 자, 그럼 당연히 을미개혁은 당연히 친일적일까요? 아니면 자주적일까요? 당연히 친일적이 되겠죠.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입니다. 이제 양력을 세운다라는 의미의 건양.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한다. 자, 건양인데, 우리 앞에서는 1차 가보기 때는 뭐였죠? 개국. 그러니까 개국이, 아까 우리 1894년, 1894가 개국 50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895년은 무슨 상황? 개국 504년이 되는 거죠? 개국 504년인데, 다시 뭐가 된 거야? 건양 1년이 된 겁니다. 알겠죠? 양력을 세운다. 드디어 이제 뭐야?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태양력 사용했고요. 단발령을 실시한다. 단발령 실시한다. 그렇죠? 근대화하는 거야. 우리 맨날 머리 안 잘랐거든. 이제는 뭐야? 단발령이야. 단발합니다. 이때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죠. 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이게 당시 성리학의 교본서인 소학에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효의 시작인데 이거 자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성리학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하나의 수치거든. 그래서 단발령 실시에 상당히 반발합니다. 종두법은 뭐냐면요. 소고름을 짜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염병 치료 백신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소고름 짜서 그냥 뭐 입에다 먹이거나 뭐 넣어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당시 이런 과정에서 이게 서양의 의료 기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 종두법. 어차피 전염병 백신이니까 이 과정에서 뭐 한 거예요? 서양식 치료 기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의 근대적 의료 기법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는 하나의 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소학교 설치합니다. 아까 우리 봤죠? 2차 가부격 때 교육 입국 조서 반포, 그렇죠? 거기 따라서 이제 먼저 만든 게 제일 먼저 선생님부터 양성하자고요. 교사부터 양성해야 되니까 한성 사범학교. 그다음에 소학교 관제, 외국어 관제. 관제는 제도화 만든 겁니다.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 만든다면 뭐 할까? 이제 소학교부터 만들어야겠지.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만들고. 이거 차근차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소학교가 설치된다. 자, 그다음에 요거 좀 볼까? 우편 업무 재개. 선생님, 우편 업무가 재개됐다고요? 그럼 우편 업무 언제 했었는데요? 하긴 했죠. 며칠? 3일. 언제였어? 갑신정변 때가 우리가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게 갑신정변의 배경은 우정국 축하 파티야. 우정국 축하 개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민씨공원들 죽이고 결국 왕광비를 볼모로 잡아서 이제 그들만의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시죠. 자, 그 발표한데 결국 며칠 만에 끝났다고? 3일 만에 끝나버렸다고. 청군의 개입으로. 그렇죠? 3일 만에 끝나버리니까 며칠 업무가 된 거야. 3일 업무한 거야. 그리고는 방문국, 당시 우정국이 결국은 폐허가 됩니다. 폐쇄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때 재개한 거야.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이때 이제 우편 업무를 재개하면서 당시 뒀던 게 우정국이 아니고요. 우체사라는 걸 둡니다. 우체사. 알겠죠? 우체사라고 하는 걸 두면서 우편 업무를 재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군사를 한번 볼까요? 군사는 친위대하고 진위대 설치했다. 자, 이게 뭘까? 자, 우리가 한번 을미개혁 때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2차 갑오개혁 때인데요. 2차 갑오개혁 때 군제개혁을 합니다만은 군제개혁 되게 미흡해요. 뭐냐면 훈련 도감을 개편해갖고 훈련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당시 왕을 호위한다, 왕을 모시고 호위한다 이름의 시위대를 만들었는데요. 요게 이제 이때 2차 가보기 때야. 2차 가보기 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삼국간섭과 요동반환, 그 다음에 을미사변을 지나면서 요 을미사변 때 이 훈련대가 가담을 했었어요. 훈련대가 사실 훈련 도감을 개편한 거지만 사실 친일부대야. 약간 성격이 친일적이에요. 왜냐면 이 훈련대의 장이 누구냐면 일본인이에요. 그럼 상당히 친일적이었던 애들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을미사변을 일으킬 때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 가담했던 훈련대가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이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한때 잠깐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친위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 설치가 됩니다. 친위대. 이렇게 쓸게요. 친위대. 자, 그리고는 지방에다가는 뭘 두냐? 지방에다가는 뭐 강화진위대처럼 진위대라는 걸 설치해요. 지방에는. 시위대는 그대로 시위대가 되는 거죠. 시위대는 그대로 시위대. 그거 바뀐 게 아니죠. 그럼 선생님, 이때 2차 가보기 때 훈련대 시위대를 통해서 했는데, 얘는 친위적이고, 왕호위부대만 얘네만 그거지. 군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을미사변 이후에 친위대로 이름이 바뀌고, 지방에는 진위대가 있으면서, 그래서 뭐가 설치된 거야?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가 각각 설치된 거죠. 그럼 이건 그대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설치된 거예요? 얘하고 얘가 설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설치된 겁니다. 진위대하고 친위대와 진위대 설치. 이게 을미개혁 때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전히 친위대는 어떨까? 여전히 친일적이겠죠. 여전히 친일적입니다. 알겠죠? 자, 개혁의 중단, 을미사변과 단발령 보면 유생층들이 반발했다. 이게 뭘까?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이후에, 자, 을미의병 이후에 왕은 어디 갔다? 러시아 공사관 갔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결국 도망갑니다. 원래 장소는 미국 공사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춘생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걸린 거야. 근데 이제 이 을미의병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제 경복궁 주변에 있었던, 경복궁 주변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이 을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흩어집니다. 궁에서 나가요. 궁에서 이제 조금 궁을 나와서 그들을 진압하러 간 거죠. 그러자 중앙이 잠깐 이 경복궁이 허수진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관에 도움을 받아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가 이제 한자로 아라사 그랬거든요. 아라사. 그러니까 아라사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게 파천이에요. 왕이 처소를 옮긴 걸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관파천을 결국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 고종은 러시아를 좋아했나요? 아니요. 러시아도 싫어하고요. 일본도 싫어합니다. 근데 왜 러시아 공사관을 갔냐라고 묻는다면, 일본 싫어요. 근데 더 싫어. 누구보다? 러시아보다. 러시아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덜 싫은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된가? 친러 내각이 수립됐겠죠? 이때 다시 친일 내각이었어, 아까. 언제? 을미 개혁 때는 친일적입니다. 을미사변 일으키고 이들이 주도해갖고 이제 이렇게인가? 이건 친일적이었는데, 그래서 친일 내각이 수립됐다. 다시 친러 내각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지. 지금 고종이 어디 갔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상황까지 봤습니다. 알겠죠? 러시아 공사관까지 간 상황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민중의 요구, 하지만 이들 평가는 민중의 요구를 외면했고 군사적 개혁이 미흡했다. 하지만 근대 국민 국가의 건설에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을미 개혁까지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다 봤고요.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 숨좀 돌린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